할아버지 흰머리. 할아버지 흰머리? 할아버지 흰머리 있어?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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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 다쳐가지고. 그 소리 지금 듣기 생겼냐, 네가? 야, 참말로. 원 할아버지는 없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있어? 어머니도 주방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 갖다 놓을게, 엄마. 갖다 놔. 너 그대로. 이거 잔치상이다. 여기다가 좋아해 동그란 땡. 와, 애기들. 그러네. 야, 동그란 땡. 아, 누가 오네. 아, 그러네요. 누구 오신다. 알았어. 막 뛰어나가셨어요. 뭐야? 저기다. 누구야? 아기 왔어. 손주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 이민의 9살 어린 조카 이혜경입니다. 혜경이 그 별명이 이효리였잖아. 의정부 이효리. 진짜 없다시피 키웠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깜난 아기 때부터.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근데 그 액수가 좀 큰데 그것도 제 동생이 다 갚았고. 제 조카들 대학교까지 다 졸업던 마치. 조카 학비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결혼식 때 헤어질 축가들도 다 이렇게 해하고. 되게 많이 진짜 정말 훌륭하다. 할아버지. 와. 그래 이게 참 드문 케이스예요. 맞아요.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나는 아직 아빠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난 내 애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어. 손주가 있어. 와. 안녕하세요. 개나리만 김아지. 개나리만 김아지.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그러면 하준이랑 미안이가 이제 민우 씨를 부르는 호칭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할아버지니까. 할머니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치매 초기에 해당되는 경도의 우울 장애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셨구나. 할머니 왔지. 이 새끼 많이 컸다. 할아버지도 인사. 야, 너 연예인 빵 처먹어 이놈아. 얼굴은 참 할아버지. 안 잡고 좋아. 야, 저거 다 하신 거예요, 혼자?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자, 먹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먼저. 진짜 저런 거 주면 안 돼? 할아버지 그러잖아. 뭐야? 장난치네. 잠깐 더 침침하네. 힘들지 않아? 야, 뭐가 힘들어? 새끼 키우는데. 아니, 힘들지 뭐. 장가를 안 가서 몰라. 너는 장가를 가야 돼. 아니, 너 힘든 걸 내가 왜 가냐고. 아, 시끄러워. 결혼 좀 해. 언제 할 거야? 야. 채아 같다, 민우 채아. 양쪽에서 뺨 맞는 기분일 것 같아. 그죠? 여기서 한 대 먹고 저기서 한 대 먹고. 흰머리가 나더라, 장가를 안 가, 저기. 아, 근데 야는 그래, 나랑 둘이 나왔다. 뭐 있어? 아니, 진짜 나랑 준혁이 다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30년째 손주를 못 보고 있다. 그치? 야, 잠깐만 가면 밥 먹고 갈 거야. 갈 거지? 그거 한다고 해. 안 되겠다, 할머니. 인생의 장가가 목표가 아니지. 아우, 나는. 저렇게 또. 저렇게 한대. 그냥, 빨리 가야지. 여자만 나타나 봐.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넘어가지. 어떻게. 장가갈 마음이. 아유. 그래도 애기들이 또 이렇게 보면 야, 귀엽잖아. 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안 가! 못 가! 왜 못 가? 멀쩡해갖고. 민우야. 왜? 이렇게 애들이 있으니까. 막 집안이 확 하게 돈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진짜 애가 있으면 집안에서 웃음이 끊기지가 않아. 그래요? 진짜로. 아니 웃음도 안 끊기고 정신도 나가지 않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되게 좋아요. 시간 빨리 가고. 은지현 씨도 명절 이럴 때 되면 저런 소리 들어요? 갑자기 왜 말이 없어졌어? 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저런 말 들어요? 좋은 짝 만나서 가야 되지 않냐? 그치. 뭐 그런 말씀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알아? 이거. 참 알아? 아, 근데 진짜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치. 막 본인이 오히려 더 제일 원한다니까.
근데 결혼 생각이 있긴 하신 거예요? 있죠. 생각은 있지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민우 씨가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그런 일이 있고 당장 지금 결혼할 그게 조금은 지금은 조금은 준비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할아버지 얘기 없어? 뭐라고? 할아버지 안 없어? 야 이놈아 장가를 가야 있지. 할아버지 동생 나면 동생 때 빠지고. 야 근데 만약에 지금 민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손주가 자기 애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럼 하준이가 삼촌을 육아하는 거야? 그치. 할아버지 춤춘대. 할아버지 춤춘다고? 춤춘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춤으로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 민우 춤 잘 췄지. 이 집안은 그냥 DNA 자체가 그냥 춤으로 이루어져. 아 맞네 이거 개다리. 아 맞네 이거 개다리. 이거 개다리 그거잖아. 안 보이게 하는 거. 저거 저 숭구리 당당당당. 어 맞네. 오 이 발바. 이 발바. 아 숭구리 당당당당. 그거 하고 이거 잘하면은 용돈 좀 많이 받고 그랬지. 1대 왕할머니, 2대 할아버지, 4대 소방만 넣고 없는 순간. 어머, 배불러서. 아, 조금 달다. 할아버지 흰머리. 응? 할아버지 흰머리. 할아버지 흰머리? 할아버지 흰머리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오, 많아. 여기. 많아. 여기? 오. 거봐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 났잖아 지금. 야, 그 소리 지금 듣기 생겼냐 네가? 야, 참말로. 왕할아버지는 없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있어? 아, 저 흰머리 참 나기 시작하는 나이죠 이제. 오, 세치 봐, 진짜 많다. 저는 코털도 가끔 하얀 새치가 언제요? 요즘요. 아니 진짜로. 그럼 어떻게 우겨넣어요 아니면 뽑아요? 뽑아야죠. 아, 뽑아요. 탈모금이 있어요? 아 있죠. 어디? 여기 이제 다 날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풍성한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에휴 이 정도면. 그래서 뽑은 거예요. 아... 좀 풍성해 보이려고. 풍성해 보여요. 잘했다 그러면. 막 이런 데 다 새치고. 진짜 상상이 안 가. 그러면 장가서만 좋겠어. 할아버지가 장가 갔으면 좋겠어? 어? 네가 할머니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할아버지만 있으면. 그러게 말이다. 할머니 구해줄 거야? 하준이가? 할머니는 그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작다고 잘생기고 멋져요. 할머니도 연락해주세요. 진짜 할머니 연락하시면. 이야. 이야. 너무 잘한다. 잘했다. 새치 염색한다. 아, 얘는 또 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새치약 너무 잘 나와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셀프 염색을. 손주가 할아버지 흰머리. 새치가 났다길래. 아, 또 이런 것도 있네. 요즘엔 샴푸하듯이 염색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지? 요즘은 막 엄청 간편해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오. 이 정도면 있다.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오, 이거 샴푸하듯이 바르면 되네. 오, 편하네. 부러워하지 말고 더 짜서 발라야겠네. 응? 오, 거품도 쫀쫀하네. 그래요,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무수처럼 나와. 맨몸에 이렇게 바르면 돼요. 발라만 주세요. 아버지. 멋있어. 베이비 파커. 너 뭐냐? 어? 뭐해? 염색. 아휴,
야,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나한테 해주라고. 어, 그럴 수 있네. 아, 그러네. 맞네, 맞네. 아니, 어머니가 지금 미용 경력이 30년이신데. 그러니까요. 혼자 해도 돼. 시간도 10분밖에 안 걸려, 엄마. 엄마, 나 이제 거의 바른 지 한 10분 됐지? 자, 10분 됐지. 샴푸를. 아이고.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아이고 한다. 야, 너도 먹었어.